우리 랩몬더들 잘했지요. 예, 고등부 랩 잘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 뜰 교회가 그 아이들 뜰또 우리 다민족들 와서 저렇게 축제하고 놀수 있는 이방인 뜰 그리고 뭐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뜰.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정말 즐거우십니까? 물어보고 정말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겁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즐거워 보이네. 웃으면서 요 나가면 인상 쓰고 그러지 마세요.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거우면 20조 남기고 죽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안 즐거우면 억울합니다. 억울해. 억울하다고 예수 믿으면서 무슨 세상 짐을 다 졌다고 무슨 뭐 혼자서 일을 다 한다고 인상 써가면서 싸워가면서 갈등하면서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그거 다 가짜요. 짜가 짜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늘 즐거워야 돼. 즐거운 사람은 즐거운 것 같아요. 늘 보니까. 즐거워야 돼. 뭘 해서 즐거워야 그게 정성 고사 보니까 전도회 위원장 하면서 난 처음 봤는데 자주 보지만은 사역하면서 보니 가까이 보니까 즐거워 즐거워. 우리 당에 서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맨날 즐기고 즐겨야 돼. 아 저분은 사역하면 즐겁게 하구나. 내가 위원장을 맡았다. 그건 뭐그 분위기가 축제라 축제. 초상집이 아니고 축제. 그냥 잔치집이라. 맨날 먹고 내가 이야기하지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돼 교회가. 피자 시켜 먹고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막 쓰레기통 막 많이 나와야 돼. 그 기독교는 먹는 겁니다. 일단 먹는 겁니다. 막 종교로 말하면 먹는 종교다. 왜냐? 예수님이 첫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했다니까. 잔치집에서 시큰 포도주 먹고 포도주 모지래는데 모지래면 뭐 그냥 놔두지 그걸 또물 가져오래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가 시큰 먹어라 그다 최고급 포도주를 이렇게 수준 높은 포도주를 본적 처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촥 포도주 시큰 먹고 시큰 즐기라 그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 있을 때 최후의 만찬 하시고 이제.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들 딱 보면 이제 즐기는 사람들은요, 늘 즐거워, 즐겁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은 분위기를 계속 재밌게 즐겁게 막 만든다고 make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가면 막 즐거워 분위기가 막 분위기가 확 살아나면서 즐거워.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가면 초상집이야. 분위기 다 깨버려 그냥 심각하게 혼자. 지가 먼저 꿰타라고 심각하게 그러니까 딱 분위기를 다 하더니 그 집안 분위기를 확 피우는 여자들 집안 분위기 여자를 하잖아 여자 따라서 분위기 확 피워 남자면 떠들어 소용없어 여자가 이 분위기를 잡아줘야 집이 되는 거지 확 잔치집 분위기 돼요 여자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소심하고 맨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오는 거 싫어하면 그 집은 초상집입니다, 그거. 그 경상도 말로 나간 놈의 집구석이라 그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막 분위기를 그냥 막 분위기를 막 전부 축제, 잔치 분위기. 그렇게 기관마다 부스마다 다 교회 전체 예배가 그래야 돼요, 분위기. 그러면요, 그럼 치유 공동체, 뭐 제작 공동체, 운리스 공동체, 선교 전도 공동체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상 써가면서 싸워가면서 많이 틀리니 그러면서 무슨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 한국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모여가지고 맨날 저끼리 그러고 있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중직자 이게 지금 다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님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재직이
4,5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재직이. 그러니까 중직자만 해도 2,00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지 뭐 분위기 다 여름에 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직분이 뭐 그렇게 직분 맞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것 크게 직분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이 중직자 뭐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을 맡겨 준 건데 중직자 이 중직자 말은 이 중자가 뭔 중자냐? 무거울 중자잖아요. 직분이 조금 그렇게 좀 무겁다 이 말은 이건 뭐 무겁다가 아니고 이 말은 뭐요? 책임 의식 가치 그런 뜻이지요. 이 무겁다 말은 좀 책임 있잖아요. 책임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직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구원은 공짜로 받잖아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성질이 더럽든 안 더럽든 열매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공짜로 다 구원 받는데 이제 직책을 그걸 왜 줬냐? 왜 돈 쓰게 하고 왜 시간 들게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냐?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상급이에요, 상급.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구역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장로도 하고 재정부장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뭐 목사하려고 1%나 생각했나?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단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했던 거 다 주는 거예요. 참 내가 놀라워요. 아, 말씀대로 신문대로 거두는 거구나. 이게 뭐 대한민국 손바닥이잖아요. 부산, 서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손바닥에 다 알고 있자 다 본 사람이 다 있다니까 이게. 여기서 떠들어 봐야 뭐 안 하고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거짓말 그 다 들켜요. 그건 요즘 시대가 뭐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사람의 이렇게 SNS도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다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제가 안 해보고 하면요 목사님이 뭐 몰라서 그렇지 그럴 텐데 저 같은 목사 별로 없어요. 저같이 교회에서 다 바닥부터 다 이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장로님들이 직책이 별로 없고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너무 들어 찬양대 지금 237개 7명 만든다고 난리인데 저 구석에 저까지는 237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장로님들 찬양도 배워서 찬양대 안 해봤잖아. 찬양대 해보세요. 굉장히 연습하다 은혜 받고 또 부르고 반복하다 보면 또 은혜 받고 찬양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찬양대하고 찬양대는 뭐 코로나 필요도 없어 마스크하고 하는 거 질러대는 거예요. 그냥 또 지휘자가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제가 눈이 보통 눈인지 아세요? 아니 전에 하던 지휘자 교수요 교수 알았어요. 이 음대 교수한다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아 김정택 장로가 누구요? 당시에 뭐 SBS 막 스타였어요. 우리나라에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1위였어요. 잘랐어요. 제가 김정택을 잘라붙다니까 그 한참 믿기 좋을 때인데 왜 잘랐냐? 찬양을 딱 듣는데 어느 날 뭐 오래 했잖아요. 어느 날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만해. 잘랐잖아요. 그 요번에도 그 교수는 아니야 잘라서 없어 지휘자 없는데 나는 자르면 잘라 하늘 자르면 잘라버려 일은 나는 안 자릅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원들 여기 지금 다 20년 이상 다 우리 비서들 20년 이상 다 나 사람 자를 줄 몰라요. 뭐만 자르느냐 선거대 한번 잘라 나 자른 적이 없어요. 다른 거 목회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예배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배가 이게 안 된다 인도가 안 된다 이 흐름을 잘 못한다 다던 거요. 김정택 자른 바람에 김정택이 6개월 동안 가만히 앉았다가 목사님 성교 방송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가라. 저는요 사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람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요. 그래서 나온 걸 아니까. 그래서 방송 뭐 전도한다고 뭐 간증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배운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갖고 좀 돌린 거랬는데, 지휘자가요 이렇게 지휘를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지휘가 없어요. 장년년년 가면 막 배웁니다. 막 배우시죠. 내가 엄치라 생각하는 분을 빨리 가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든지 간에 즐겁게 신나게 척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거 다 보입니다. 그거 저는 하나님 그거 다 보게 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 10분만 딱 이야기하면 그거 속이 다 보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기 당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비를 해본 적도 없어요. 다 보이는데 뭐 나 말 다 해뻔데 강대상에서 질문 없잖아요. 다 해뻔는데 뭐 뭐 있어요? 할 말 있어요? 이 감사한 거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요, 직분이 있는데 직분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짐이다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직분은 짐은 짐이야. 짐은 짐인데 그것이 쉽고 가볍다. 어떻게 가볍냐 말이요. 어떻게 직분이 부담스럽고 헌신해도 희생되는데 가볍냐. 그게 바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임마누엘 다 같은 말입니다. oneness. 이 비밀을 누리면 굉장히 쉬워요. 저는 이 살면서 고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심각한 게 없어요. 이 청년 때부터 교회를 하고 성령으로 사모를 하고 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79년 11월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뭐 사업을 할 때나 뭐 개척을 할 때나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로 이거 누리면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되면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늘 신나고 즐겁고 늘 그런 그 뭡니까, 잔치 분위기 돼요. 잔치 분위기. 교회가 무슨 분위기라고요? 잔치. 그 누가 주역 돼야 돼요? 중직자 내가 돼야 돼요. 이 중직자가 이걸 이 집안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가장이 이끌어가잖아요. 집에 교회는 마찬가지. 기관장들이 위원장들, 구장, 국장, 부국장 이 기관장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잔치집을 계속 만들어가야 돼. 분위기 메이커야 돼. 분위기 메이커. 아멘. 분위기 메이커. 나 때문에 다 즐겁게 만들어져. 분위기 메이커. 저는 그 뭐랄까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기 전에도 사실은 평주 때 장로 때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장로들 앉아 식사하고 뭐 부부들 같이 앉잖아요. 그럼 부인들이 내 앞에 앉으면 이 손을 요래요. 딱 왜 요래냐 하면은 이 눈에 주름 간다고. 왜 주름 가냐? 내가 하도 웃기니까, 너무 웃다 보니까 주름 간다고. 요래가 앉아 있어요. 요래가.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했어요. 모이면 그냥 모이기만 하면 그냥 즐겁게 신나게. 나 심각한 거 싫어하니까 그 심각한 거 하면 니나 해라고 난 나가볼까. 그 심각한 초상적 인상 빡세고 뭐 그런데 말이요. 그런 거 오지도 마라. 니는 나가 오지 마. 여러분이 어떤 영적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 직분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직분 하나 부장 이런 중직자로서 직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구역 분위기가, 그 기관 분위기가, 그 모임 그 부서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확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직분이. 예를 들면 아무리 강대하지 이야기해도 삐딱하게 직분 맡은 사람이 써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목사 아니면 막 그래도 막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나가면 다 휩쓸어집니다. 그래 말 그렇지 그럼 아마 그럴 거야. 싹 다 사단 공동체 돼버려. 허감 공동체. 딱 그래 됩니다. 누가 앞에 서느냐. 제가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데서 마이크
잡는 사회에 보는 목사님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여기 지금 뭐 이 지금 영향을 입히잖아요. 찬양대 이 마이크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인도를 받나 못 받나. 이 버벅대에서 하면 바로 잘립니다. 사회도. 잘리는 게 영 잘린 게 아니고 그냥 사회만 잘린다 이 말이에요. 이 버벅대에서 하면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아 교인들이 힘들겠다 부담스럽겠다 버벅대에서 하면 되겠어요. 성경 봉독하면서 털려잡고 막 뭐 그냥 말도 어중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똑 소리 나야지. 아멘. 그래야지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안 되지. 그런 모든 그래서 이거 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딱 서면 영적 상태에 영적 나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안 된 분들 직분 맡다가 할 때 앞에 서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역장을 해봤나 교사를 해봤나 무슨 성경 공부를 뭐 옛날에 그래 해보고 찬양대를 해봤나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고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때가 싹 안 빠진 거요. 그 20년 30년 소용없어. 직분을 맡다 현장에서 닦아내야 되거다. 그래서 막 시간 나는 대로 직분 맡다 훨씬 해야 딱 갖춰진다. 이게 딱 털이 딱 잡혀요. 털이. 지도 영적 영향력, 교회 분위기 그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요 올해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제가 보면 뭘 느끼냐면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서기 장로님, 장로회 회장부터 해서 분위기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완전 복음 공동체로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들 하니까 교육적 분위기. 저 할 말이 하나도 없음, 뭐 할 말이 하나도 없고, 뭐 이만큼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저는 하나도 말하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모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씩 느낀 게 뭐냐. 야, 이게 왼축복인가? 목회 35년 하면서, 야, 이건 왼축복인가? 그래, 제가 감탄한다니까, 요새. 이만큼도 잔소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서 착착착착착. 그리고 뭐, 행정 목사님들, 뭐, 우리, 당의 서기, 본부장, 중요한 재정 담당, 뭐, 분들, 나머지 다 은혜롭게 잘 돌아가고, 교회가 막, 저 볼 때, 너무 이렇게 행복할지. 야 정말 웬 축복을 하나님에게 주시나. 이 심각한, 이 살벌한 코로나 시대에 이런 헌당이라는 이 미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할까? 지금 그래요. 더 바랄 게 없어. 산업선교위원장도 이 맞더니 막 이 카페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꽉 사람들이 확 와 있고, 막 불이 확 켜져 있고, 너무 디자인, 이 인테리어도 잘해가지고, 교회를 막 비추려고 했어. 보통 교회들은 평일날 어둡거든. 저게 빛을 바르겠다니까, 저게. 야, 이리야. 커피 마시겠어요? 분위기를 막 다 살리지. 이게 회장들이 보면 장들이 지금 몇 명이 확 교회를 살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교 아니에요. 성교위원장. 매달 지금 발대식 한다는데. 축제되기 바랍니다. 앞장선 분들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아주 막 그냥 축제로 이끌어 가야 돼, 이끌어야 돼. 장이 있는데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오바를 할 수 있습니까? 눈치만 슬슬 보는 거지. 저는 너무, 지금 뭐, 너무 감사하고 2022년 나중 영화 연금과 다 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출발했는데, 본당 헌당의 이 원년, 이 원년이라는 영적 미션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막 기쁨으로, 너무 감사함으로,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도 없이
너무 감사함으로 다들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뭐 지금 45억 지난주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 45억 되잖아요. 헌당 위원장이 또 지혜롭게 잘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도 잘 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마지막 미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직부 중요한 분들이 지금 맡아서 하나님 앞에 원리스 되어서 잘 잘난 척하지 않고 튀지 아니하고 별나게 그렇게 파워 행사하지 않고 원리스 되어서 섬기면 모든 우리 위원장님 이게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너희들 영적 자세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지금 2월달인데 45호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35주년 10월 1일 이 35주년 이 헌당 예배 때 교회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고 다 참여해서 축제가 되는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유목사님 그랬어요. 유목사님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유목사님 또 이렇게 해라. 알았다고. 벌써 얘기했는데 이제 본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해봐야 돼. 내가 했단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했는데 빨리 하라 이렇게. 전에 이역했습니다. 전에 이제 본당 이거 저희 렘넌트 때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헌당 그 헌당을 위해서 지금 그것도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고 그랬는데 2022년 전체 방향이 뭐요? 제 1, 2, 3 RT 시대의 응답 24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흐름의 지금 언약인데 응답 24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 끝나는데 자, 영적 공식을 좀 보세요. 영적 공식이 뭐냐? 자,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어떻게 24, 24를 어떻게 하느냐? 이 올인입니다. 올인 집중을 하면 응답 24가 이렇게 온다는 공식이에요. 공식. 올인.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올인입니다. 헌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신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헌신했습니다. 바나바가 딱 땅을 바치니까 초대교회 때 바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바치자. 바쳤습니다. 바쳤습니다. 건축한다고 바쳤는데 바나바는 올인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반 올인했어요. 반 뗐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애들 뭐 어떻게 하려고 반을 팔아가지고 반을 잘라내놓고 바쳤어요. 바쳤다고. 안 바친 거 아니에요? 바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올인을 말합니다. 바쳤는데 반 정도 축복은 줘야지 그래도. 적사입니다. 적사. 두 부부가 그날 동시에 적사했습니다. 거짓말 베드로 앞에 서서 너 다 가져온 거 아니고 네, 다 가져왔습니다. 왜 거짓말하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치니까 그 자리 적사 부인 왔어요. 너 남편 둘이 다 짜고 왔냐? 너 다 바친 거 맞냐? 바쳤다. 너 또 거짓말하냐? 그 자리죠. 교회 안에서 둘이 다 죽었어요. 올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초대교회 무서운 역사인데요. 쌍묘의 비극이라고 부부가 동시에 가버려서 그날 안 바쳤으면 더러울 것 같아. 바치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올인이냐 아니냐예요. 올인이냐 아니냐.
자, 올인 플러스 집중입니다. 올인 플러스 집중할 때 24 응답이 임한다. 이래야 나중 영광이 이중영보다 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이렇게 있는 것에도, 다 받는 것에도 아닙니다. 첫째로,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나를 살리는, 중직자 여러분, 나를 살리는. 내가 살면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살면 다 살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다 죽어. 내가 주인공이야. 아멘? 둘러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느냐? 헤븐리 파워. 이 말은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건 다르지요. 내 공부를 못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빽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제가 처음 했잖아요. 부산 복음하겠다고 뒤집겠다. 이 누가 내 마음에 주었습니까? 김종원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부산 구독실에 채고 제 개인 돈으로 빌려가,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 800명 모아가지고, 이 부산 복음화 하자고 떠들어졌겠어요, 제가. 겁도 없이 수용로 교회 부흥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다. 이 부산 다 뒤집어야 되겠다. 이거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이렇게 떠는데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빼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부산 복음화 하나님 거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난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는 건못 말립니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 안 돼. 전주 저게 뭘 지가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하나님과 이 막, 기도하다가 보면요. 뭘 주시나? 위에서 내리는 힘이 파워가 생긴다니까. 이거 주의를 하는 거요. 잔머리 굴려가면서 맨날 그렇게 인본주의를 하면요. 앵꼬됩니다, 앵꼬.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힘다 빠져. 자기가 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힘들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나 힘이 없어. 나못 하겠습니다. 배짱찌기라니까. 이것으로 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 체질. 그래서 주의 일 하면서 뭐 피곤하다, 힘들다. 즐거워야지. 즐거워. 엔돌핀이 팍팍 나와야지. 아멘. 엔드블리 파파는 늘 신나고 교회만 가고 싶고 막 교회만 가고 싶고 막 교회만 저는요 눈만 뜨면 교회 옵니다. 아침에 딱 바로 제가 날 일찍 나거든요. 일찍 나서 딱 바로 교회 바로 나오면 교회 와서 여기 다 있으니까 막 교회 왔어 막. 그러니까 뭐이 여러분 생각할 때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지금 제하고 이 팔씨름 뭐이 푸시업 이거 이걸 사람 거의 없어요. 10초에 50개 합니다. 50개. 한 30초 걸리나? 모르겠어요. 프랭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겁날 게 없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 1, 3, 8이에요. 자, 1, 3, 8. 이 힘을 딱, 여러분, 복근에다가 탁 담아 놓으면요. 겁안 납니다, 겁. 응? 겁이 안 나요. 이거 딱, 이 복근에 힘이 없으면 숙이지잖아요, 이렇게. 왜 노인들이 이래 다니냐. 이 복근에 힘이 없어가. 그러면 또 빨리 못 걸어요. 이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저 움직여줘야 돼. 이 신경이 전달이 늦어가지고, 노인들은 이러잖아요. 제가 39세란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주일할 때 138로 복근 딱 쳐보라니까.
배다 배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은 복근의 근육을 키워주면 자세도 바로 세워지고 척추도 바로 세워져서 허리가 안 아파요. 허리가 안 아프다고. 허리를 뭘 잡고 있냐? 복근의 힘이 허리를 잡고 있어요. 복근을 키워주면 탁 잡히는. 138 가지고 여러분 딱 조르면요. 교회 일하면서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네가 안 되니까 딴 거를 있으니까 갈등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에요. 충분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분은 완전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고백, 이거 138이 완전 충분 모든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절대 복음 인생 그렇게 말하죠. 절대 복음 인생, 절대 복음, 완전 복음 인생.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가 딱 되어버리면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 앞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진짜로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결론입니다. 나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래. 만유 모든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각인 뿌리 쳐내야 되고 이제는 삼오직을 이세 가지 삼오직을 누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누릴까? 삼오직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방법. 삼기도죠. 결국은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기도가 배경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남은 자는 언약 기도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렇습니다. 자, 남은 자는 언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순례자는 뭐예요? 24. 하나님과 누려야 되고 24 그렇죠? 24 정복자는 25 우리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이걸 뭐요? 영원의 기도다 영원의 기도 그렇게 말하죠. 영원의 기도.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딱 되면요 전무. 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요. 전무.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 이거 돼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 이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것도 뭐 거짓으로 엉터리로 잠의 기름 맺은 그 여부족을 누가 공격한다고 도와달라니까 가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그 누구 보고요? 여호수아의 믿음 보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야, 이
내가 작년 올해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서 신에도 쓸 중직자가 많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응답돼야 됩니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 교회 이 속에 이제 응답이 나에게 내 생업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코로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뭐 전부 다뭐뭐 크게 뭐 수출하는 교회 기업들은 관계 없지만은 아니 사는 소소한 중소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엄청 어렵지요. 자,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이럴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요단 앞에 섰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흉년 들어갖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난리인데 안디옥교회는 풍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도와줘. 똑같은데 왜 그래요? 똑같은데. 안디옥교회 이 예루살렘교회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맛이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세운 거요. 안디옥교회 쓰신 거요. 자,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이유 없이 어떻게 가난합니까? 이유 없이 어떻게 병이 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특별한 계획 없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내 생업과 내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중직자, 내가 중직자다. 하나님이 아니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십자가 죽게 부활해서 믿음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끝났지. 뭘 그렇게 또 교회가 나와 시간 들여 바쁘고 피곤하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뭐또 직분 맡아서 뭐 하라고 난리냐? 귀찮게 짜증나게. 부담스럽게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전에 교회 다닐 때그 교회 다니는데 직분 때문에 엄청 시험 들어가고 내가 교회에 내가 쉬었는데 또 나고 또 직분 좀. 자, 이 직분은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 정은주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예원교회를 위해서 합니까? 예원교회 오직 부흥만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정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일하라고.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직분이다. 이거는 교회다, 목사다, 다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덜덜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일을 하는 거다. 아멘.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물을 한 그릇 떠서 전도자에게 주는 것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내가 보낸 종이 지금 전도하다가 목이 말랐는데 네가 물을 주었으니 종이 힘을 얻고 내 일을 하게 됐으니 내가 감사하구나. 내가 네가 상 줄게. 맞습니까? 물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을 드리고 심지어 집을 팔아 바치고 땅을 팔아 바치고 빚을 내가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르지 하시겠어요? 그런 하는 것도 믿을 필요 없지요.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저는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진짜 머리칼 센다고 그러시더니 제가 살아면서 하나님 앞에 한것다 갚아주셨어요. 이 땅에 100배를 받고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서 몇 배요? 100배 당장 줄 거니까 내가 나오면 다 내놓을 거야. 당장 오늘 주면 내일 100배 다줄 거니까 한번 해봐. 100배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 새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헌신한 자에게. 그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적어도 기도원 헌신한 분들에게 100배 주십시오. 그래서 헌당도 하고 2, 3, 7, 5천 살리기 위해서 엄청 물질 필요합니다.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100배 주십시오. 그래 100을 계산해 보니까 1억 하면 100억이잖아.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요, 100억은 정도 축복 받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100억 주세요. 100억 정도는 받아야 정목사가 좀 와서 좀 얼마 내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딱 내놓을 거 아니요. 뭐 있어야 내놓지 지금. 달라 하지도 않지만은. 야,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 건축하면서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100배를 달라는데 하나님 아마 완공시켜놓고 이건 이제 헌당하고 나면 작업을 하지 않겠나. 아멘.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십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 이 리더십, 이 중직자를 말하잖아요. 중직자. 리더십 그 자체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어떻게 영향을 입혀느냐. 영향력. 이거는요. 말이 아니라 기도다 그랬어요. 말이 아니고 기도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영적 영향력을 입혀요. 언약 기도 강단 메시지 잡고 여러분 언약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지어 내가 기도하려면 피곤해서 못해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강단 메시지 잡고 언약 기도하시 바랍니다. 언약 기도와 다른 기도 하나를 만들어요. 당신이 한 말 가지고 말해야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교인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기도에 응답을 받지. 언약 기도. 그러니까 영향력이 무진장 크거든요. 중자들이 대한민국이요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장로들 제가 설교했잖아요. 웃지도 못해요. 당이 허락 나야 돼요. 막 웃으면요. 저거 뭐 저래. 그럽니다 진짜로. 저 뭐 저래 별나 저거. 뭐 헌신 못합니다. 당에 결의를 해가지고 허락 받아야 돼요. 진짜라니까. 저 없는 거를 예화를 드는 것도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내가.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가운 싹 다 하고 해주겠다는데 아 안 된다고. 허락 받아야 된다고. 허락 안 나오니까 못한 거요. 무슨 막연한 예가 아야화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것도 다락방하는 교회. 아시겠어요? 복음? 무슨 복음? 알지? 아는 거야 엄청 많지.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건 다릅니다. 영향력. 이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목회하도록 확확 밀어주고 쟤네 안 되는 겁니다. 딱 부르기 잡고 우리가 이런 해보고 기도 안 하는 것들이 목사들은 교육자들은 교육 맨날 성경 기도 그거 되어 있습니까? 기도 1년 일주일 되는 맥 제대로 안 하고 말 성경도 모르는 게 기대하고 우리 결정했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 결정하니까 교회가 되나 말이야. 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정기 목사가 장로교 목사 같으면 절에 세계적인 임을 못 됐습니다. 무슨 보고 그런 게 없거든. 팍팍 밀어주니까요. 침례교는 장로라는 게 없습니다. 침례교는 집사가 끝이에요. 이 여러분이 장로가 됐다. 이 권사한 집사, 이 중직자다. 영향력 큽니다. 목사님, 나는 모르겠는데, 안 하니까 모르지. 아무 관심 없으니까, 뭐, 안 하는데요. 뭐, 무슨, 누구 사람을 만납니까? 뭐 합니까? 지원자 왔다 갔다 평신도 수준이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죠. 갈등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일한다는 증거요. 증거라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heavenly talent. 자,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입니다. 재능. 저건 힘이고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자, 머리가 나쁘다, 나는 재주가 없다 이런 분들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안 줘. 나에게만 주는 게 어떻게 받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전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말씀, 기도, 전도가 무슨 말? 이 정리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거 회복해가 다 회복된 거예요. 저는 열등 의식이 많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인정도 못 받고 살았고 뭐 하나 한마디도 칭찬받은 적이 없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대학을 복학해 대학 다니면서도 늘 그냥 부끄러워 가지고 아니 나이가 군대 갔다고 나이가 25였을 때면 그게 뭐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이 많아 버스도 못 탔어요. 그 골목에 숨어 있다가 내가 탈 버스 오면 쪽차 타고 입석이잖아. 입석인데 뭐 좌석은 비싸서 가지도 못, 근처도 못 가고 입석을 늘 타는데 입석 어쩌다 자리 나잖아요. 안 앉아요. 앉으면 나 마주보고 앉아 쳐다보잖아. 날 쳐다보는 게 싫어서 서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비가 너무 밀려서 퇴학 당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내가 친구 신문 배달한대. 신문 배달하면 어떻게 되냐. 막 새벽 4시 하고 저녁에 5시 하고 이래가지고 신문 배달 학교에 다니. 아, 그래. 나도 좀 시켜달라. 신문 배달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니까요. 그때 우리 형님이 세브란스 역과대학. 그 당시 제보다 11살 많은 35년생이요. 이, 그 때, 그 나이에 세브란스 역과대학. 연희 연세는 연희와 연세를 세브란스 합한 걸 연세라 그래. 원래 연희대학이고 연희동의 연희대학이고 세브란스과대학 서울역 앞에 있었죠. 부산에서 형님이 서울 엄마가 어머니가 의사대를 한다 해서 공부 전교 1등 그리고 세브란스과대학 갔는데 뭐 부산 어디 가지 왜 거기 간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뭐 등록할 때마다 집 팔아. 원래 시내에 있었는데 형님 등록할 때마다 집을 파다 보니까 산에 2번지까지 올라갔다니까. 4번 팔고 등록 4번 만에 4번 파니까 산에 2번지까지 가서 결국은요 돈이 없어서 형님이 예과 세브란스 의과대 예과밖에 못하고요. 결국 3학년을 정기과로 연세가 합할 때 정기과로 1위 1회 정일주. 그러니 그 올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성격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고 올인하다 보니까 우리 밑에 동생들은 알아서 하는 알아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 어머니 성격이 그래.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우리는 뭐 졸지에 말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이 막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 내 자신이 막 열등의식으로 찌들려 사람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뭐 대대로 재능? 나는 우리 형님은 전교 1등 공부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가 크고 막 메브리코의 쌍꺼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와 지금까지 나 우리 형님처럼 잘생긴 남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크고 막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쌍꺼풀 쫙쫙 땡그러 쫙. 용서하세요. 명동에서 오파 무역상을 할 때요. 무역상 할 때 그 명동에서 명동이 뭐 어딥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면서요. 다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형님이 가면요. 여자들이 오줌을 쌌다니까. 그 정도요, 그 정도. 우리 형님, 그 정도. 그러니 공부 전교 1등, 이러니, 도대체가 나는 뭐냐, 이게. 나는 반에서 보통에다가 생긴 것도 엄청 못생겼고, 그 당신은 그랬어.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고. 그 당신은 그랬다. 그러니 이게 뭐 사회성이 됩니까? 대학교 다닐 때, 고개를 이렇게 던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늘 이래 다니니까 친구들이, 은주야, 니는 땅바닥에 뭐 동전 좋을 일 있냐? 왜 기어다니냐? 이래다 이래. 나도 모르게. 성질은 급하지, 걸음을 안 가지, 이래 가요.
말도 못 합니다. 그 제 친구들이 저를 내가 이 목회 보면 놀래가지고 좋은 줄 맞나 할 정도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니까 우리 형님이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미국 가서 내 목회하는 거 보더니 야, 좀 가르쳐 주라고 어떻게 하냐. 형님이 있는데 가르쳐 달라 했다니까. 목회 좀 가르쳐 달라고. 자, 내가 가진 달란트. 이거를 여러분 차단해야 돼요. 나는 무능하다. 그 불신앙입니다. 그건 불신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무능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을 집중하세요. 올인하세요. 대강하면 절대 없습니다. 대강 공부도 대강하는 놈들은 뭐 서부를 못 보잖아요. 뭐 덜렁뚱땅 대강하니까 집중 올인 그 체질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전부 어부 출신들이요. 예수님 12명 뽑는데 왜 싹 다 이 가룟유다 왜 다 거기다 어부냐. 마태하고 가룟유다 말고 어부냐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핵심은 다 어부잖아. 12명 중 10명은 다 어부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박사도 있고 그 당시 학자도 있고 그 당시에 다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 섰냐. 자,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감탄하느냐. 저것들 다 갈릴 어부들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니까요. 이들이 막 자기 나라 말들을 다 해버려. 지상방언입니다. 막 나와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떠드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하거든 각자. 아니 저 사람들 다 갈릴 사람들 아니냐. 갈릴 사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무식한 것들, 저 가난한 것들,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헤븐리 탈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보잘것 없습니까? 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 그래서 나라는 것을 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서셨을 뿐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응? 은혜라. 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유일하게 나머지 다 무식한데 유일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표현까지 할 줄 아는 거라. 베드로는 이것보다 더 할 텐데 못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바울이 그 정도 말하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전혀 여러분 직분이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 나가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이 목회하면서 내가 유서까지 써놓고 나 내 죽거든 이 노래 불러다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짠짜르짱 이거를 내가 죽고 나거든 불러라. 내가 다 가르쳐주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 목사님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다 성경적 목회를 딱 성령께서 깨닫고 난 이후에 아직 은퇴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솔직히 응? 은퇴하고 싶지도 않고 할 환경도 아직 안 되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끝하면 그날로 끝이요. 저는 65세 끝날려 했어요. 집사람 또 막 그만하자 이러다 그만하자 그러면 유목사님 아 이거 막 그만하려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게 할 줄 믿으니까 저는 성령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잘 되고 가장 안전할 때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라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2022년 청지기 직분 맡은 여러분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데 맡은 직분을 내가 하려지 말고 해보니 탈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하면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나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직분 맡으면 3일 금식한다고. 그때는 복을 몰라가 이거면 무능하지. 이거 뭐 내가 능력도 없지 경험도 없지 처음 해보지 어떻게 하란 말이오. 직분을 맡았으면 뭘 무슨 하나님 앞에 뭐가 뭐 열매를 그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3일씩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다 적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교사들하고 의논해서 하니까 맡은 직분의 배 이상 최하 배 이상 그건 재정 배 이상 2억 4천 4억 8천 그 이외에는 다 100배 30배 막 60배 20배 10배 남진도 회장 10배 정인의 회장 뭐 그야 뭐 말껏 30명에서 1,080이 몇 명 몇 배요 그건 도대체 여러분 영적 지각 변동을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뭘 직분을 맡았다면 교회 지각 변동 일어나. 아이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달라 그렇습니까? 다락방 하잖아요. 다락방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응답 받을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근데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오는데 잘 보세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는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너 주인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교회는요 수직이 아닙니다. 수직이. 어? 수직 직분이 무슨 높고 낮고가 아니란 말이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똑같이 받았다니까. 아멘. 그 직분을 맡아 여러분 직분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 수직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자, 세 번째. 헤븐리 미션입니다. 이 사명이죠. 성교 사명. 헤븐리 미션. 천명, 소명, 사명. 천명, 소명. 이게 내가 2, 3, 7, 5천 종족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이 사명입니다.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우리 주제에. 그럼 예수님 이 명령 들은 제자들은 갔습니까? 바울은 들은 적도 없지만은 제자들 예루살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순종 안 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 복음이 전개됐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꼭 가야 되냐? 못 가는 나라 많아요. 못 들어가 전도 못해요. 성교 못해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 제자들은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세금의 상급을 받은 거예요. 다 사도들이. 꼭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슴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무용의 역사로 알린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이 사람이 현대 이 무용 역사, 현대 무역사, 마사 그레이엄.
근데 이분이 있는데 이분 이런 참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평범이라 그랬어요. 용납할 수 없는 거 평범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 평범해진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그랬어요. 평범은 죄악이다. 평범. 자, 그러면서요.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미션이 있는 사람은 평범해질 틈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 평범하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 평범해질 틈이 없다.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가지고 헤븐리 미션을 실현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평범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복음적 열정, 복음관 열정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정인의 삶을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 2023년 내년을 뭐요? 선교 원년이라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유니월드에서요 지금 미리 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LTS 미리 그 지역에 있는 초도파로 목사님들을 유니월드라는 우리 이름 되면 아나요 이다이라고 우리 LTS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 지역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지난주 했잖아요 팔라완에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이 초청해가지고 그 지역 목사님들을 다 오게 하가 호텔에서 재우고 먹이고 다 해주니까 가난한 나라니까 그렇게 유니월드에서 500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문철 목사님이 요청해서 먹고 자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훈련 시키려면 500만 든다. 그리고 500 보내가지고 50여 명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분 그리스도 복음 들었다고 훈련. LTS. 그 나도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LTS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또 계속 하면서 이제 눈 뜨고 야, 이 복음이다 라고 들어오고 싶으면 RTS를 하는 겁니다. Remnant Theological Seminary. 그래서 오게 하고, RTS.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직업을 위해서, 이 VTS. 그러니까 이 훈련식에 가지고 직업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현지 목사님들이 확 초기파로 아무 동기 없이 메시지 주고 훈련식을 줘서 그리고 원하면 RTS로. 또 그 지역의 평신도들에게는 VTS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직업을 줘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번에요 내일 그 하지요 내일 협약사 하지요 그 지금 그 우유 그 뭐 어디 우유입니까 무슨 남양 분유가 매일 우유가 수억 10억인가 그 공짜로 줘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로 막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저 필리핀 저 정성의 선교사님부터 정혜근 선교사님부터 전제 지금 뭐 케냐까지 다 보내고 공짜로 받아가지고 이 NGO가 이래 좋은 거요. 공짜로 10억을 받아가 어마어마하더만. 이거를 지금 다 보내는데 매도 수송 매도 한 4천만 5천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막 지금 막 문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우리 교회 사는 파송 협력도 많지만은 더 많은 게 뭐냐 본부입니다. 본부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 그리 많으냐 많아요. 그런 걸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일단 237 나라 품은 여러분 기도를 237개 나라.
장로, 그래, 장로. 여기다가 이제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뭐죠? 소리집사, 그 다음에 뭡니까? 평신도, 그 다음에 뭡니까? 청년들 각 기관에, 각 기관 청년들 포함해서 싹 세팅이 이 한 팀이 딱 있잖아요. 내 혼자, 장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쫙 그렇게 다 갖춰지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책자를 보세요. 237 나라 품는 기도. 그렇죠? 그 책자, 그 책자를 좀 세밀하게 정독하세요. 어? 왜 그 책을 봐야 되느냐? 이 뭡니까? 인풋, 아웃풋, 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올 게 있지. 미리 이 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좀 뭐 성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책 가지고 뭐냐 이게 이 책자를 주었잖아요. 주었으면 그 책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보세요. 정독을 하세요. 공부하란 말 아니고 공부 공짜로 싫어하니까 그냥 보세요. 그림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숫자 뭐 있다가 그 사진 돼 있고 이러니까. 그 글씨 별로 없어요. 겁내지 마시고 거의 다 그냥 화면 볼 것 같아 보는 것 같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좀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그 보다가 좀 이렇게 부딪히면 그 저 이제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레마로 부딪히면 감동이 오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전에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니까. 자, 이 비밀을 여러분 좀 체험해봐야 돼요. 전에 체험하지 못한 거 그 하나님 하게 하신다니까. 전에 체험하지 못한 거 체험하게 하세요. 자, 현장 살리는 집중입니다. 현장 살리는 집중. 나를 살리는 집중을 했으면 이제는 현장 살리는 집중.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 살리는 집중. 교회. 현장이 제일 첫째 거입니다. 제일 첫째. 네 나 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 그거 우선되어야 됩니다. 교회. 지금 뭡니까? 라스트 천. 이 헌신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돼. 현당 경제의 축복을 경제의 현당 경제에 따로 있어요. 하나님 헌당하도록 준비한 것 따로 있다. 현당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학계에서 2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부터 그랬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뭐야 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지금 사이클이 안 맞는다 말이요. 하나님과 이 지금 이 가슴이 안 맞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맞으면 오늘부터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입니다. 이 사람 노력이 아니고 자 이거 왜 해줍니까? 복음 경제 회복하라고. 복음 경제. 심지어 영원 경제 다 끝내버려 하나님. 하늘 마음이 들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여러분이 생업이 말이요. 이 일에 이 라스트 천에 헌신한 자 생업이 하나님 그 여러분 생업 세밀한 생업에 보좌의 전문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생업을 통해 하나님 보좌의 정문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계화가 되잖아요.
자, 라스트 천원실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70인 제자 운동입니다. 70인 제자 운동. 응? 라스트 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헌신하면서 해야 될 것이 70인 제자. 70명에게 한번 올해 내가 영접 한번 시켜보자. 70인 제자. 제가 왜 이런 이 바쁜 시간에 시간 없는데 전 새가족 이름 부르고 뭐 전도사 이름 왜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물론 안 불러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사람들 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름을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이분들을 전도한 이분들을 하나님 시대인 전도하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게 바빠 그렇게 시간 없는데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70인 제자 운동은요 교육자와 원팀이 돼야 돼요. 교육자. 그 지역 담당 교육자하고 다 원팀이 돼야 돼요. 그 지역 담당 교육자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은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올인해 사람들이에요. 말할 말로 뭐 사례가 많습니까? 무슨 뭐 대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전도하는 지역장들이나 현장에 전도하는 분들 내 보고서 보면 알거든요. 아유 나 땅교회 갑니다. 나는 이사 와가지고 멀어서 못 가고요. 아무튼 그래도 찾아가서 또 주고 오고 또 오지 말아 해도 가고 오지 말아 해도 가요. 오지만 데 가가지고 가보면 또 받아줘요. 오지 말아 해도 갔더니 그래도 뭐 커피 사주면서 대화를 했다. 어떤 데 문 입구에서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주부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교회 소식 아파트가 문 거기에 걸어놓은 사진 찍어 올려놨다 이래 걸어놓고 갑니다. 그거야 뭐 쉽지요. 막 그렇게 막 거절 당하고 앞에 문전 박대 당하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전도한대. 가만 보면 그건 교육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그냥 사역자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매일 그냥 그렇게 현장에서 떼는 분들 제가 보고서 보면서 참 눈물겹죠. 하나님 힘 빠지지 않게 기죽지 않게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야 주옵소서.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70인 제자 찾는 운동 영적 무브먼트. 여러분이 누구냐? 중직자가 누구냐? 따라서 현장 사령관이다. 여러분이 중직자들은요 중직자 시대에 왜 유 목사님이 중직자 시대를 만들었냐? 중직자들이 교회 앉아가지고 간적거리기만 하고 무슨 일하는 사역 뭐 제대로 전도도 안 한단 말. 그러니까 이 중직자 시대가 다 현장 보내자. 그래서 현장 사령관으로 따라서 나는 현장 사령관이다. 현장 사령관 여러분처럼 보고 많은 분들 없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와서 내 중직자라고 훈련받는 안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현장 사령관이다. 나는 현장 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장이 현장. 왜냐? 이 현장에서요. 모든 영적 존재감. 이 소위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치유가 여기서 일어났어요. 아 버스를 부끄러워. 내가 버스 운전 아 총무가 목사님 버스 운전이나 버스 전도합시다. 기가 막혀. 버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요 자석 버스 딱 사가지고 딱 내 하는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자. 회장이 총무가 말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존심 있지. 가보자. 갔다 자석 버스 딱 지금 제가 할 거니까 이재우 집사입니다. 제가 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회장님 하세요. 알았어. 나도 앉아지니까.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은 물질로 온 것이 아니고 권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두환도 물어보십시오. 행복한가? 정주영이도 물어보십시오. 행복한 팍! 이 친구 충청도 친구인데 말 잘해요. 군대 안에 있는 그 무슨 군무 뭐라 그러는 거죠? 이 직업이요. 예쁘다. 아, 두중거장 가더니 딱 하고 내복 하라고. 야, 좋을지. 내가. 자석버스 39번, 40번 충무동 돌아서 해운대 돌아오는 거 있어요. 부산에. 그걸 다 앉아. 자석버스니까 다 앉아있지. 우리도 표 주고 다 표 사고 샀고 앉아가지고 딱 서가지고 어디서 서느냐? 내가 가르치더라고. 이 로타리오 신호기인데 그거 서라고.
로타리 신호 그니까 시간 좋잖아요. 딱 서갖고 나도 성경 여러 번 돌날 오해 이렇게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버스도 못한 내가 늘 부러웠어요. 시골 버스 가면 이사가지고 성경 여러 번 이 볼펜을 말 것 같으면 뭐냐면 쫙쫙 빼잖아요. 그래 막 음성도 좋고 당당하게 볼펜 장사하는데 야 저 친구는 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졸지에 예수를 할 거예요. 죽는 것보다 싫어. 진짜로 죽으면 막 아니 막 죽을 듯이 가대. 야 또 그러더라고. 전과자인 청년이 목사님 유치장 가면요 쫙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그때 이제 회장이니까 회장님 여기 가면 쫙 유치장 가면요 전도하기 좋습니다. 내가 많이 안 가봤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조사과 가면요 오후 2시에 1시에 재판받고 다 들어옵니다. 그럼 2시에 딱 가면 숫자 딱 나옵니다. 그 우유 따고 딱 가면요 딱 앉았으니까 꼼짝 못하게 딱 듣게 됐습니다. 이야 그걸 좋네. 그리고 유치장을 이제 남부 경찰서부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 부산 경찰서, 동네 경찰서, 해운대 경찰서, 부산의 경찰서를 다 매주 그 파트로 나눠갖고 토요일마다 같이 전도하네. 거기서 쫙 나이 이름 제목 쫙 나오잖아요. 복음 증거가 너무 좋아. 깜짝 놀고 앉아 있으니까 치유. 내가 치유되기 시작했어. 현장 사령관이 별거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치유되면서 그야말로 막 하나님이 쓰시는 탤런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현문 현답이라고. 현장 가야 답이 있다고. 현장 가야 여러분이 경제도 살아나고 건강도 회복되고 현장 가야 내면의 열등 의식, 우월 의식 모든 게 다 치유된다고. 미국의 유명한 풀러 신학교라고 기독교 유명한 신학교였습니다. 찰스 크래프트 대학이 크래프트라는 박사가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이 사람은 누구냐? 원래 탁월한 인류학자예요. 아주 인류학자라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그래 나가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린 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막 사역하는데 성령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 학자가. 그러니까 막 풀러 신학교에서 막 비난이 막 화살같이 막 쏘아댄 겁니다. 그치게 비난한 거야. 학자라는 게 무슨 말도 안 소리 하냐.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크래프트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단지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랬어요. 경험. 이 현장 가면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돼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안 믿으시면 우리 무속 전도팀 따라가세요. 얼마나 영적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전 불행하게 만드니 가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소리 한다. 체험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자기 한계, 장시 3장 자기 나, 내 지식 딱 걸려 있어요. 이 초월해야 돼. 그 못 넘어갑니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현장 그래요. 영적 현장. 뭐를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준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하세요. 적시로. 이거 적시로 해야 돼. 적시로. 우리 지금 평신도 하다가 집사하다가 권사하다가 교역자 된 분들이 우리 여전사들 거의 다잖아요. 저분들은 믿음이에요. 집사 권사하다가 네 전도사 해. 현장에서 그렇게 추천하니까 저는 결제할 뿐이에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현장에서 대기구 목사님들, 그 전도사님들 다 있잖아요. 너 전도사해. 그래서 다 신학교 뒤에 전도사 하면서 신학하고 한 전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보면 뭘 느끼냐? 믿음이 좋구나. 자기 행편, 환경 안 보고 하라. 아멘. 적시로입니다. 적시. 이 적시 현장 전도 제자예요. 적시로.
잠깐 늘 이야기하잖아요. 적시로가 응답받는다고. 적시로는 뭐 응답 못 받아요. 잔머리 굴리고 회의해보고 의논해보고 고민해보고 천만의 말씀. 그 끝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다 들어 완벽하게 잡아버렸어. 렘넌트 살리는 집중입니다. 렘넌트. 본당 헌당의 본질적 이유가 뭐냐? 헌당의 본질적 이유. 본당 왜 해야 되느냐? 237 5천종족 플랫폼 있죠? 237 5천종족 이걸 위한 플랫폼은 맞습니다. 플랫폼. 딱이 베이스가 딱 튼튼해야지요. 베이스가 참 35년 만에 베이스가 튼튼해진 거예요. 이제 내가 개척하면서 선교할 때 이태훈 박사가 내내 말한 거예요. 교회가 베이스가 튼튼해야 선교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이 말이요. 딱 되어져야 되니까 이제 베이스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뜰을 갖춰야 돼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뜰입니다. 뜰. 아이들 뜰. 자,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 아, 좀 전에 봤죠? 우리 렘넌트들 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그 감사하면서 상기합니까? 그말한 번에 우리 고치한 목사 아들 고주영인데 많이 컸어. 참, 조금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다 커버려. 금방금방 커버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다 교회 이제 주역도 될거 아니에요? 아이들 뜰, 2, 3, 7 살릴 인재 양성. 인재.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이제 헌당하고 나면 유학도 공부 잘하는 분들 말이죠. 이 하버드도 보내고 어디 막 해외 이 미국의 유명한 뭡니까 이 아이비리 회사 그 학교 같은데 아이비리그 보내야 돼. 그런데 막 세계적인 인물로 막 우리 교회 유학 보내가지고 장학금 줘가지고 그런 저 교회들 인재 양성 인재들 엘리트들 좀 키워야 돼. 어찌된 바인지 내가 보니까 서울 연고대가 별로 없어. 뭐 서울 연고대만 좋다는 말 아닙니다. 그말 아니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응?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냐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3단체 이길 수 있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인재를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재 양성. 3단째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다시 말하면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렘넌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걸 만들어 가야 돼, 우리가. 그다음 뭡니까? 이방인. 이방인의 뜰 그랬습니다. 이방인. 이 다민족. 이 다민족이 말이죠. 다민족 이걸 우리가 그랬죠. 우리는 TCK라 그래. TCK 다민족. 이 다민족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그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다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참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중언어를 쓰죠. 이중언어. 자기 모국어 쓰고 한국어 쓰잖아요. 그러면서 해외 나가면 자기 나라에 가면 그냥 저 나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 키워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랐던 곳에 보내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언어 배우고 뭐 문화 배우고 10년 다 가버려요. 이거 다 준비 다 됐잖아요. 얼마나 큰 자원이냐. 그다음에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 기도 왜 합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주여 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천사를 시켜 가지고 응답하도록 전부 지시하십니다. 그게 천사들 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좌면 시공간 초월한 237 빛으로. 역사야 조사사 하나님 하시고 뭘 못해요. 렘넌트 위원회입니다. 렘넌트 위원회.
그리고 중요합니다. 미디어 위원회. 이두 위원회가 지금 시대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인재 찾고 모으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이 역할, 여기 이두 기관이 인재 찾고 모으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찾고 모으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이거. 비대면의 대면화 전략으로 복음 콘텐츠의 미디어화가 돼야 돼요, 미디어화. 앞으로 향후 이 렘넌트 사역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대면의 대면화 조직 결론입니다. 풀루 신학교 명예총장입니다. 리차드 마우 박사.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여정입니다. 그 인생에서 성공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정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정,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응? 하나님이 관심 둔 곳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나도 같이 가고, 주님 가시면 같이 가고, 서면 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응? 하나님이 허락, 어디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원교회. 자, 여기서 여러분 장소 아닙니까? 허락하신 장소가. 하나님이 나를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살면서 할수 있는 장소가 예원교회, 허락한 장소.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 교회 있는 장소잖아. 여기 사람 직분을 줬어. 그 직분은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도록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언약 여정 가는 모든 중직자 되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응답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이제는 뭐 불신자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옛날처럼 뭐 종교생활 할수 없잖아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우리 예원교회와 정목사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이 교회가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DNA가 바뀝니다. 영적 DNA가 바뀌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DNA.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베드로 보세요. 겁쟁이, 야, 어? 자, 요한한테 시모나, 겁쟁이 베드로, 겁쟁이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헤븐의 파워가 임하니까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 여자 대지바에 겁을 냈던 사람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천하의 구원을 받는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 그 소리 빵빵 치는 베드로 DNA가 바뀌었어요. 성령은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머리 나쁜 사람 지혜롭게, 약한 사람 강하게, 없는 사람 부유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뭐 다른 사람 볼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DNA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받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이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멘, 하나님 주시는 재능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이 중직자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중직자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중직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참석한
우리 중직자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이 지금 크게 한 일이 없고 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각자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영적 하나님 주시는 파워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발견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우연이란 것은 없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밀한 계획 속에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직분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큰 것으로 더하여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충성스럽고 착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내가 변화됨으로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변화됨으로 민족이 세계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업도 직장도 어려움이 많고 참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녀답게 또 예언계 중지자답게 당당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